떠라. 야, 다 깨버렸어. 봐보세요. 이 안에 쭈꾸미 들어있죠? 아, 키조개. 우와. 우와, 여러분, 키조개. 와, 키조개. 잡았다. 쭈꾸미. 있지요. 우후. 야, 진짜 오늘. 소고기 잘했네. 어마어마한데? 이야, 대형박하지. 솔랑. 퇴근하자 막바로 날라왔습니다. 간주 시간은 7시 10분 정도 되고요. 그 풍속은 5에서 8, 파고는 0.5에서 1. 아주 무난하죠. 근데 물높이가 한 104 정도 되거든요. 오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열심히 한번 잡아볼게요. 자, 오늘도 잘 부탁한다. 박아칠게요. 용왕님, 오늘은 좀 잘 부탁드려요. 자, 열심히 조개를 까먹고 있는 7개. 빨리 가야지. 시간 없다. 오늘은 한 시간밖에 없어. 아, 요즘에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완전히 좀 평소와 다르죠? 감기 걸린 성시경이라고 그렇게 저한테 표현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 벌써 그러면 잘 자요 해버린다. 여러분 잘 자요. 아우 느끼해. 아침엔 날씨가 좀 쌀쌀했었는데 낮에는 좀 덥더라고요. 경량 패딩을 입고 지금 저녁에 바다에 들어왔는데 와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벗고 왔습니다. 야, 너무 덥죠? 수온이 이렇게 안 떨어지고 기온이 이상하니까 작년에 비해서 나올 것들이 안 나오고 너무 나오는 게 없어요. 나오는 건 오로지 박하집뿐. 아, 오늘은 막바지 꽃게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제 비밀 포인트인데 꽃게가 아예 나오질 않아요. 뭐 아니면 오늘 뭐 소라 한 두세 개, 소라 한 세 개, 뭐 이 정도 아주 작게 한번 소원을 빌어봅니다. 용왕님이 오늘은 과연 허당이한테 어떤 것들을 주실지 한번 기대해 보시게요. 가슴장어를 사용하고 그늘에다 잘 말리지 않았더니 그 비닐에다 넣어가지고 차 트렁크에다 넣어놨거든요. 그랬더니 이 가슴장어에서 그 향기로운 그 은행 냄새 아시죠? 은행 향기로운 은행 냄새가 아주 꿀꿀하게 납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허당이 만나시면 100m 접근 금지예요. 안 그러면 이 향기로운 꼬릿꼬릿한 은행 냄새를 맡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쇠 기둥이 있는데 잘 보시면 겨울철에는 소라가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쇠 기둥이 있는 데를 아래를 잘 보셔야 돼요. 소라가 껍데기. 그렇지. 그러면 소라는 꽝. 여기는 포인트까지 성인 걸음으로 한 20분 정도를 걸어와야 되거든요. 상당히 힘들죠. 나갈 때는 아주 지쳐요. 다들 질질 끄시거든요. 자, 포인트에 거의 다 와갑니다. 자, 한번 부지런히 둘러보시게요. 물색이 나오는지 먼저 봐야겠죠? 야, 꽃게 사시가 있죠? 야, 니네 엄마 데리고 와. 꽃게야. 야, 니네 엄마 데리고 오라고. 넌 아니야. 넌 자, 계속. 넌 자라. 엄마 데려와. 알았지? 엄마 데려와. 자, 이런 왕소라가 있으면 아주 그냥 끝장나겠죠? 없지요. 꽝. 오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더니 왼쪽 눈이 또 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금방 대왕 쭈꾸미 같은 게 보였는데 한 마리는 놓쳤습니다. 아, 아까운 거. 뭐지? 이거 키조개인가? 아, 키조개인데. 으차차차차차. 키조개 보이죠? 사이즈가 미달. 넌 다시 박아놓게. 미안해. 아주 애기 소라가 여기 붙어 있죠? 갱이네. 자, 갱이 있습니다. 갱 솔랑. 와, 완전히 보호색을 띄워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날아가고 있죠? 자, 여기 보호색 띄고 있는 쭈꾸미. 자, 여기 보이시죠? 쭈꾸미. 잡았다! 쭈꾸미 있지요? 후후. 요즘은 쭈꾸미 철이구나. 넌 집으로 가자. 날아다니는 쭈꾸미를 그냥
아깝게 놓치고 잡았다가, 아휴, 진짜. 소라껍데기 같이 보이는데, 소라껍데기가 있을까? 소라가? 소라? 오, 소라 있다. 오호. 우와. 오랜만에 보는 소라. 우와, 두 입 이상은 되죠? 소라, 있지요? 소라, 솔랑. 아주 그냥 바닥을 기어야 좀 뭐가 보이는 것 같은데, 소라 있을까? 한입 소라. 소라 있을까? 소라. 오호, 한입 소라 있지요? 아, 왕갱, 왕갱 있지요? 왕갱 하나, 둘. 얘는 좀 작다. 난 버리고. 이거 큰 거 하나만. 소주 한 주. 소주 한 주. 한 잔. 저쪽에 소라냐? 아니면 이쪽에 대왕 박하지냐? 난 대왕 박하지를 먼저 선택했어. 대왕 박하지가 바위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바위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대왕 박하지. 대왕 박하지를 잡았다! 야! 우와, 대왕 박하지. 우후! 우후! 우와! 야! 야! 우와! 우와, 엄청 빵이 크다. 이야. 어마어마한데? 이야, 대형 박하지. 솔랑. 있지요. 자, 이제 아까 봐두었던 소라를 한번 보러 가죠. 소라가 있을까? 으차. 아, 소라 꽝이구나. 대형 박하지 먼저 잡기를 잘했네. 자, 소라 껍데기가 있는데, 폐각이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럼 안에 분명히 뭐가 있지. 나와라, 나와, 나와,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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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안에 주꾸미 들어있는데? 이제, 안 나와.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 야, 자, 이렇게, 그, 빈 소라 껍데기라도 잘 보시면 이렇게 폐각이 돋고 있으면 이 안에 쭈꾸미가 들어있습니다. 쭈꾸미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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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야, 다 깨버렸어. 봐보세요. 이 안에 쭈꾸미 들어있죠? 쭈꾸미 솔랑. 한입 소라 있을까? 한입 소라? 오, 한입 소라 있지요. 소라 솔랑. 장어인 줄 알았는데 장어가 아니고 이 머리만 콱 잡아볼까요? 이렇게. 우와. 예, 잡았다. 이게 뭐야? 얘 모르겠는데. 넌 모르겠는데. 넌 날 약 올렸으니까 능지처참할 거야. 못생긴 게 너도 맛은 좋을까? 잡아볼까? 머리를 콱 잡았다. 으아. 두 마리째. 넌 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자. 흐흐. 얘 이름이 뭐가? 얘 이름은 뭘까요? 알려주세요, 여러분. 와, 아까는 저까지 물이 꽉 있었는데 어느새 금방 물이 다 빠져버렸네요.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약간 깊은 쪽으로 물고기들이 이동을 하거든요. 이동할 때 꽉 잡아야 돼요. 아, 주꾸미가 또 안 보이기 시작하네. 박하지는 저번에 많이 잡았더니 그래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쭈꾸미랑 소라, 그래도 물고기도 잡았으니까 뭐 다양하게 잡았네. 자, 이렇게 또 돌에 처박혀 있는데 얘는 머리를 노려야 되더라고요. 머리를 잡아볼게요. 잡았다! 머리. 우후. 자, 이 못생긴 녀석의 이름은 뭘까요? 우와하. 우후. 쭈꾸미가? 쭈꾸미가? 조개 속으로. 쭈꾸미 있지요? 쭈꾸미 솔랑. 니가 도망가봐야 내 손바닥이지. 잭! 잡았다. 자, 쭈꾸미 있지요? 흐흐. 빨리 들어가라. 우리 집으로 들어가라. 에차. 영상 찍다가 놓칠 뻔해서 먼저 잡고 또 다시 솔랑. 보색을 띄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바로 앞에 쭈꾸미가 있는데 쭈꾸미가 안쪽으로 쑥 들어가네. 이야, 자, 쭈꾸미 잡았다. 이야, 이 쭈꾸미. 야,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네. 아, 진짜. 여기저기 아주 그냥 쭈꾸미 깔리네. 깔렸어. 쭈꾸미. 쭈꾸미 잡았다. 쭈꾸미. 우후. 우와, 우와, 우와. 쭈꾸미. 우리 집으로 가자. 야, 좀 전에 얼마나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떡 쪽에 속에 들어있어요. 떡 쪽에 속에. 떡죽이 속에 쭈꾸미. 얘 나와라. 이차. 나와라. 보세요. 떡죽이 속에 쭈꾸미 들어있죠? 쭈꾸미를 추격하라.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
잡았다. 쭈꾸미 있지요. 후후. 집에 가자. 우와. 쭈꾸미 또 있어, 또 있어. 야, 땅속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요, 여러분. 쭈꾸미 보세요. 쭈꾸미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죠? 자, 머리만 쏙 들어가면 끝인데, 이때 착 잡아버려. 쭈꾸미 있지요. 후후. 쭈꾸미, 우리 집에 가자. 자, 이쁜 자태를 뽐내고 있는 쭈꾸미. 이쁜 자태를 뽐내고 있죠? 자, 또 파고 들어간다. 자, 쭈꾸미. 잡았다. 쭈꾸미 있지요. 후후. 와, 쭈꾸미 풍년이네 오늘. 자, 쭈꾸미 또 있어, 또 있어. 와, 쭈꾸미 이쁜 자태로. 와, 이쁜 자태로 뛰고 있는 쭈꾸미. 잡았다. 쭈꾸미 있지요. 후후. 야, 진짜 오늘 소고기 잘했네. 야, 스트레스 해소 완전 100%. 와, 여기 키조개가 있네 여러분. 키조개가. 아, 기조개가 엄청 깊게 깊게 파고 치는데, 우와, 이건 진짜 파충기다. 일단 할까? 와, 진흙이라서 옆에 땅이 파기는 쉬워요. 옆에 땅을 몇 장 파주고, 옆에 땅을 좀 파주고, 와, 사이즈가 그래도 먹을만한데, 그쵸? 우와, 그쵸? 그쵸? 야, 진짜, 우와, 엄청 깊이 파고 데 우와. 키조개, 우와, 우와, 여러분, 키조개, 와, 키조개, 이야, 키조개 있지요? 자, 오늘의 최종 조과입니다. 처음에는 완전 꽝인 줄 알았는데, 막판에 막 쭈꾸미가 터지고, 아, 키조개 그 캐는 영상을 못 찍었는데, 장비가 없어가지고 막 손으로 막 집어 팠습니다. 키조개 3개, 쭈꾸미 한 20마리 넘죠? 20마리 넘고, 그 다음에 소라 좀 잡고. 아,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자, 여러분 이렇게 바가지가 쭈꾸미를 이렇게 두 마리나 벌써 잡고 있네요.